안녕하세요. 강형욱입니다. 오늘 배울 건 강아지한테 안전하게 안아주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강아지를 안 좋은 방법으로 한번 안아볼게요. 앞다리를 잡고 네, 들어 올리는 경우들 있죠. 저는 지금 하고 싶지는 않아요. 네, 강아지가 너무 아파할 것 같아요. 네, 여하튼 이렇게 앉는 것도 아니고 앞다리를 잡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강아지의 견갑골, 상안골 쪽이 굉장히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허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강아지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강아지, 좀 어린 강아지들, 좀 작은 강아지들을 이뻐해주고 안아줄 때는요, 좀 자세를 낮추고 시작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강아지가 나한테 이렇게 오면은 아이가 좋아하는, 굉장히 좋아하는 간식들을 하나씩 줍니다. 간식을 준 다음에 만지거나 그러지는 마세요. 그 다음에 간식을 천천히 이제 좀 뜯어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한 바퀴를요. 그때 같이 이렇게 조금씩 예 돌아주는 것도 좋아요. 처음에는 강아지가 놀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바퀴 돌고 간식 주고 또 한 바퀴 돌면서 간식을 조금씩 조금씩 먹게 도와주면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는 간식 주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천천히 강아지 아랫배 또 가슴 쪽을 이렇게 감싼 다음에 천천히 안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강아지가 훨씬 더 보호자님이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또 나를 갑자기 낚아채지 않아서 아파하지도 않고 안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. 한번 지금 보호자님 강아지한테 한번 직접 해보세요.